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감지기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일부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부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준비 씨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새벽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날 당시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초동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익산시 모현동 조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에 아파트 주민 60여 명이 서둘러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맨발 벗고 옥상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주민들은 대피 안내 방송이 제때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이 나 한참 있다가 방송에 나왔어요. 왜 방송이 안 나오지? 생각했죠 이제. 이런 상황에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화재 경보음도 뒤늦게 울렸습니다. 11시 그때 뭐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11시, 12시 이래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층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난 거고. 불이 번졌는데도 집안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밖에서 연기가 나올 정도면은 아파트 내부에서는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정도면 감지기가 작동이 안 했거나. 아파트 관리소의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화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거기 뭐 연기 나는지 다 살펴보고 냄새도 맡아봐라 했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낮에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으니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보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의식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공간인데요. 최근 들어 이런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박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전주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총 730세대인데 5집 가운데 한 집은 비어 있습니다. 일반 원룸 주택보다 작은 면적에 주거 환경도 그리 좋지 않은 탓입니다. 주거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짓는 좀 더 쾌적한 단지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200, 월세 6만 원 정도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빈집을 놀릴 바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청년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또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혁신도시에 위치해 정주 여건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이삿짐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주변의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 입주 대기자는 여전하지만 장기 거주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단지하고 2단지를 비교해보면 이사량 자체가 월등히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단지가. 이유는 만만치 않은 임대료 부담 때문인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3,700만 원에 월 22만 원이나 됩니다. 건설 계획 단계부터 장기적인 수요 조사와 함께 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 내림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구도심이 점점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겨울이지만 이사를 가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근처 신도시로 옮겨가는 이삿짐들입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는? 여기는 에코시티요. 에코시티. 네. 이처럼 새로 조성된 택지로 이사를 가는 수요가 꾸준한데 문제는 남겨진 아파트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렵지 않게 집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매매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평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물량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동당 한 3, 4개 정도. 가격을 낮춰 급매로 내놓지 않고서는 매수인을 찾을 수가 없어 3, 4년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 값이 내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이 몇 천만 원 내려가면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억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주인은 알아서 해라. 그럼 아파트 이제 경매 들어가야죠. 실제 올 초 전북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9%로 위험 수위인 80%의 초근접 상태여서 조금만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돈의 휘발유 가격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돈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27원으로 전국 평균 1,344원을 크게 밑돌았고 대구와 부산, 경남, 울산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정부의 세금 감면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 달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한 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신생아 2명을 포함 확진 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한 명이 재채기 등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여 조리원이 폐쇄됐고 그제 신생아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의 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군산에서 건의한 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위기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은 올해 4월 고용 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며 직업훈련과 취업, 고용유지 지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중등교사의 성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355명의 명단을 발표할 가운데 여성이 257명으로 98명이 남성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음악과 일본어 등 7개 과목은 모두 여성이고 체육과 물리 등 3개 과목만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 최초 민족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게 바로 고부봉기입니다. 오는 15일 정읍에서 재현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는 동학혁명 첫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오는 15일 정읍 이평면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최초 혁명을 모의한 예동마을부터 말목장터까지 진군 행렬이 펼쳐지며 신사발통문 작성과 다양한 체험도 마련됩니다. 고부봉기는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한 사건입니다. 임실군 SNS가 차별화된 이벤트와 흥미를 끄는 콘텐츠로 화제입니다. 임실군 SNS는 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방탕돌쇠단이 딱딱한 정책과 현안을 알기 쉽게 소개해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임실군표 유튜브를 신규 개설해 젊은 군민들과의 교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에서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뱀사골 고로쇠 군락지 수액 채취는 150여 농가가 4월 초순까지 약 500여 톤을 채취합니다. 고로쇠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나무는 왕고로쇠 나무로서 물맛이 깔끔하고 당도도 높고 소비자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지난 대표 관광지인 용담호 주변이 개발됩니다. 진안군은 용담호 주변 관광지 조성을 위해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장단기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용담원은 국내 다섯 번째 저수량을 가진 인공호수로 충남 일부와 전북 지역 상수원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전주 KCC는 어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에서 합계 43득점을 한 브랜드와 이정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82대 94로 졌습니다. 이로써 전주 KCC는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해 원주 DB와 함께 공동 6위로 밀려났습니다. 전주 대성동 객사천이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35억 원을 투입해 대성동 고덕산장에서 전주천까지 이어지는 객사천 1.9km를 확장하고 교량과 보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객사천은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와 유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가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6세 미만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3억 5천만 원을 들여 상해보험에 가입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만 원에서 만 5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예술공장은 모레부터 닷새간 오진 문화공간에서 이혜지의 모노드라마 여자 마흔 앵콜 공연을 갖습니다.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가 오는 14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사랑의 예술제를 엽니다. 한국의 대표 팝 아티스트 피터 오 초대전이 내일부터 3월까지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김환기 등 근현대 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특별전이 정읍 시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인체의 신비 특별전이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단초가 된 고부 봉기를 재현하는 행사가 오는 15일 정읍시 이평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진안군 마을축제가 오늘부터 동양면 상도마을 등 60여 개 마을에서 연중 펼쳐집니다. 남원시가 오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익산 시민대학 올해 첫 강연이 모레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플리마켓 아름다운 예술시장이 오는 16일 전북 고속버스 터미널 1원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부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3도, 익산 영하 5도에서 3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6도에서 3도, 장수 영하 7도에서 2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4도에서 2도, 고창 영하 5도에서 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고창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